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그 밴드 에메랄드 캐슬이라는 밴드가 있는데요. 거기서 노래하고요. 지금은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미래교육원에서 곧 생길 실용음악 콘서바토리 준비하고 있고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노래 부르는 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근데 음악에는 점점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정답은 없고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답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자기에게 맞는 그 방법을 찾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미리 질문을 좀 받았어요. 질문을 받아가지고요. 질문인데 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 연세대학교하고 진성여고하고 같이 이제 페스티벌도 같이 열 거고요. 전라도 전 지역에서 이제 좀 실용음악을 좀 널리 보급하고 좀 알릴 수 있고 좀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준비할 생각이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받을게요. 발성, 여기 노래하시는 분 계신가요? 노래하시는 분, 한 분. 저는 이제 대학, 지금은 대중음악을 하고 있지만 대학에서는 성악을 전공했어요. 원래 어릴 때 꿈은 성악과 뿐이었었는데 중간에 이제 꿈을 바꿨죠. 발성이 뭘까요? 발성이 왜 중요할까요? 노래하는 사람한테는 늘 따라다니는 숙제 같은 거잖아요. 발성. 발성은 소리내는 방법이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발성을 점점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소리내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몸을 잘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내 몸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내 몸을 잘 활용해야만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방금 전에 김지희 양의 기타 소리를 들으셨죠? 좋은 기타나 좋은 피아노는 뭐가 좋죠? 맞아요. 소리가 좋죠. 예. 그래서 노래도 좋은 노래를 부르려면 기본 소리가 좋아야 돼요. 기본 소리값. 기본 소리값 좋으려면 발성의 기본 요소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뭐 공명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공명점, 공명. 근데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이게 키포인트예요. 1번이 릴렉스부터 시작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중에 갈라지는 방향이라든지 그 도착하는 지점은 틀릴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네. 그럼 릴렉스가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몸에 힘을 빼면 몸 안이 열려요. 몸에 힘을 빼면. 몸에 힘을 주면 내 몸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잘 공명이감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몸에 힘을 빼면 호흡은 떨어지고 내 몸 안은 이렇게 비게 돼 있어요. 아까 기타처럼.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잘 울리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발성이 왜 중요하냐면 좋은 소리를 갖게 되는 기본 기초 훈련인데 가장 중요한 건 릴렉스다. 몸에 힘을 빼야지만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고 여러분 그 악상기 아시죠? 피아노, 피아니시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포르테, 포르테시모 이렇게 있잖아요. 릴렉스가 돼서 몸이 비어야만 피아노부터 포르테까지 다양한 표현법을 쓸 수가 있어요. 공명점이 먼저가 되면 소리 빛깔은 세질 수 있지만 다양한 색채감이 나오기 좀 힘들어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노래하시는 분은 첫 번째 항상 무대에 서거나 노래를 부를 때는 첫 번째는 항상 먼저 몸에 힘을 빼는 그게 항상 첫 번째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발성은 소리를 잘 내기 위한 방법이긴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내 소리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자유로운 감정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받을게요. 이게 사실은 이게 피아노가 있고 한 명씩 이렇게 어떤 좀 레슨 비슷하게 다음에는 또 기회가 되면요 제가 진성대회 가가지고는 좀 한 명씩 좀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호흡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호흡은 왜 써야 될까요? 호흡을 안 쓰면 사람이 죽으니까 숨을 안 쉬면 살 수가 없잖아요. 원초적인 건 그거고요. 두 번째는 호흡이 소리의 마찰을 도와주죠. 성대의 마찰.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밸런스의 밸런스. 밸런스 때문에 그래요. 호흡이 중요한 건 소리의 밸런스. 그러니까 그 호흡은 밑에서 유지해주는 힘이고 이것만큼 소리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에너지거든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오면 정확히 오만큼 유지해주는 힘이 필요해요. 그게 호흡이에요. 그래서 릴렉스가 된 상태에서 떨어진 호흡을 계속 유지해주는 훈련을 많이 해줘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저 노래의 답은요. 하윤우처럼 노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윤우처럼 노래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꼭 그 뭐냐면 누구처럼 노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처럼. 그냥 그 사람의 음악을 자주 듣고 많이 듣는 건 좋지만 그냥 나 있는 그대로 내 소리를 그냥 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하지만 이제 발성적인 요소에서 하윤우 씨가 잘 쓰는 건 뭐냐면 여러분 연구계라는 얘기 들어봤죠? 연구계. 예. 하윤우 씨는 연구계를 다 열고서 하품하듯이 열고서 이게 아가 아니라 아 이렇게 되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명감이 굉장히 좋고요. 소리에 힘이 있죠. 그러니까 하윤우처럼 노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면 하윤우 씨는 연구계를 굉장히 열고서 내는 소리인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하품이 있죠? 하품. 이 하품을 하면 연구계가 열려서 공간이 아주 열려지게 되죠. 그러면 하윤우 씨처럼 소리에 힘 있는 소리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단점은 있어요. 단점 뭘까요? 네? 뭐가 빠져요? 아, 토가. 단점은 하윤우 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계속 연구계를 열어서 내면 뭐냐면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목소리가 톤이 하나여야 돼요. 그래서 좀 단조로와 노래가 때로는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저음부터 고음까지 열고서 계속 내면 소리에 힘은 있지만 소리가 노래의 어떤 그 톤 컬러가 단조로워지는 단점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또 하윤우 씨의 노래하는 스타일인 거고 그것이 뭐 나쁘다 좋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다양한 톤을 가지려면 연구계를 열어서 낼 수도 있고 연구계를 닫고도 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 다음 또 갈게요. 가수가 되려면요. 노래를 잘 부르면 돼요. 실용음악과 가는 이유는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음악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죠. 그렇죠? 그리고 음악을 또 오래 하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내가 뭘 궁금해하고 내가 뭘 표현하고 싶은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나를 알아가는 과정, 음악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실용음악을 진학하는 거죠. 그래서 음악의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정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건지를 찾게 되고 그런 맥락에서 실용음악과에 진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수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실용음악과에 진학을 하면 노래도 배우고 작곡도 배우기 때문에 가수가 되는 길을 좀 접어들게 되긴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실용음악과에 가는 이유는 음악 공부를 해서 나라는 음악인이 어떤 음악인지 알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갈게요. 이제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사실 저 뒷공간인데요. 옛날에는 저 마을 자체를 거의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 소리가 앞에서 유지되는 소리들 있죠. 뒷공간을 열어서 굉장히 깊은 소리를 내는 소리죠. 그래서 소리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스케일이 좀 크죠. 깊고. 예. 자, 뒷공간을 쓰는 느낌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저기 등을 좀 의자에서 떼보실래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이렇게. 자, 움직이시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떨어지죠. 그 상태에서 하품을 하세요. 예. 그러면 그 뒤에 뭔가 입 뒤쪽에 뭐 열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 공간을 쓰는 게 뒷공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뒷공간을 쓰는 느낌은 아까 얘기했지만 몸을 움직여서 릴렉스 시킨 다음에 하품을 하게 되면 이 뒤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아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소리 자체가. 네. 뭐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자기가 어떤 그 표현에 깊은 표현을 내기 위해서는 뒷공간을 자주 쓰는 건 좋은데요. 뒷공간을만 너무 쓰면 또 어떻게 되냐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발음이 붕괴져요. 발음 자체가 되게 무너지게 돼요. 그 소리가 깊어져가지고 발음이 자음 모음과 자음이 있으면 자음이 되게 좀 불분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뒷공간만 깊이 쓰면 또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다음 갈게요. 죽을래? 이게 답이 죽을래요. 다음. 제가 이제 그 성악을 했잖아요. 성악을 해서 이제 대중음악을 하기로 하고 싶어가지고 노래를 막 하는데요. 제 주위 사람들이 너가 노래 부르면 좋긴 한데 찬송가 부르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노래가 너무 착하다고 표현이 소리가 너무 착해서 소리가 맑긴 한데 매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제가 스무 살 때 이쪽 대중음악을 시작하고 싶어 할 때. 그래서 저도 저 얘기를 어디서 들어가지고 막 담배도 더 많이 펴보기도 하고 술도 막 많이 마셔보기도 했는데요. 조금 소리가 좀 무거워지고 좀 거칠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흡연을 하거나 술을 마시게 되면 특히 노래한 후에 우리 공연하잖아요. 공연한 후에 절대 보컬들은 사실은 술 마시면 원래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마이클 볼튼 같은 가수들은 해외에 되게 유명한 팝 아티스트, 보컬리스트들은 전국 공연, 전 세계 공연을 투어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공연이 끝나면 이제 다른 스태프들은 다 맥주도 마시고 쉬지만 보컬리스트는 사실 바로 자기 숙소로 돌아가요. 거의. 그 상태에서 맥주를 마시게 되면 성대가 굉장히 붓게 되거든요. 성대는 우리 몸 중에서 다쳐도 다시 정상화되는 기간이 있는데 다치면 정상화가 안 되는 기간이 있어요. 간. 간도 한번 나빠지면 좋아지지 않잖아요. 성대도 한번 나빠지면 잘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된다. 그래서 허스키한 보이스를 만들고 싶으면 연습을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습을 많이 해라. 그게 더 정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 왜 밴딩을 여러분 밴딩이 뭐죠? 밴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을 꺾는 거. 보통 이제 밴딩 그 네이버에 쳐보면 음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사실은 좀 틀린 거거든요. 밴딩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도라는 음에서 도라는 음이 있으면 도에서 떨어지는 음을 내려서 예를 들면 도와 시가 있으면 이 중간의 음을
찍어가지고 위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보고 이렇게 보고 싶다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밴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 이렇게 많이들 불러요. 첫 번째 이렇게 되면은 노래가 어떻게 되냐면 음정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계속 마디마디마다 마디에 하나만 있어도 노래 끝날 때까지 그러면 거의 한 100개가 음이 불분명한 음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래가 어떻게 되냐면 듣는 사람이 한두 마디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 듣는 사람이 집중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정확한 음을 내지 않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노래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듭니다. 나쁜 밴딩을 쓰게 되면. 그래서 최대한 밴딩을 쓰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고 싶다 이런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밴딩은 그러니까 음을 내고 그 음을 감정으로 미는 거지 음을 다른 음을 찍어서 내서 그걸 끌어올리는 건 아니에요. 밴딩은 그거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또 두 번째 왜 하면 안 되냐면 요새는 여러분 그 프로틸이라는 게 있어서 모든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나면 오토튠을 해요. 튠을 하거든요. 튠. 그래서 이제 음정을 거의 맞춰주죠. 근데 이거는 그 실용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고 그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밴딩을 굉장히 많이 쓰면 절대로 안 돼요. 노래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안 좋아져요. 그 나중에 그 오토튠을 할 때 그 음을 다 올려야 되거든요. 음이 내려가 있으니까 그걸 다 음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피치에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노래가 어떻게 되냐면 감정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감정선이 다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음을 내고 감정을 미는 것이 좋은 거지 불필요한 밴딩을 많이 쓰게 되면 노래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노래의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리고 후반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고충을 겪게 된다. 후반 그 오토튠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밴딩을 자제하고 꼭 써야 될 때 어떤 감정에서 노래에서 한 두세 군데에서 감정적으로 한번 확 밀어내야 될 때 그때 한번 쓰는 거지 마디마디마다 밴딩을 쓰게 되면 노래가 어떻게 된다고요? 감정이 무너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노래 퀄리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기술은 최대한 쓰지 않는 것이 좋아요. 오케이? 자 다음 갈게요. 이게 마지막 질문인가요? 네. 가성을 많이 쓰면 왜 안 좋냐면요. 가성을 많이 쓰면 왜 안 좋냐면 이것도 우리가 이제 호흡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으면 가성을 많이 써도 되죠. 자기 트렌드를 마크로 써도 되죠. 예전에 예를 들면 뭐 제랄드 졸링인가 옛날 가수 중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조관우 씨라는 선배 조관우 선배님도 있고 또 이정봉이라는 가수도 가성을 참 많이 쓰는 가수인데요. 그렇게 유지 자기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기본 소리가 유지가 될 수 있는 훈련이 잘 돼 있는 상태에 가성을 쓰는 건 좋은데 그것이 준비가 잘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가성을 많이 쓰게 되면 호흡점이 굉장히 위로 많이 떠서 올라가요. 그래서 소리 음정이 불안해지고 저음이 잘 안 나게 되고 음폭이 줄어들고 안 좋은 현상들 도미노처럼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근데 그 저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제가 10개를 알고 있다면 제 머릿속에 지식으로 10개를 알고 있다면요. 사실 저도 아직까지 반 정도도 안 될 정도밖에 제가 소화를 못 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저 역시도 많은 부분이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요. 계속 고민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여러분들도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요. 무엇보다 발성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발성대로 노래 부르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자유자재로 잘 구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우리가 화성을 공부하는 이유는 화성적으로 곡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음들을 잘 어떤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배우는 것처럼 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소리가 아니라 자기의 솔직한 감정, 자기 솔직한 마음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정과 함께겠죠.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